자, 133쪽 소댓 구문 관련된 팝 퀴즈입니다. 먼저 2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I searched the internet so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 두 번째 것도 완성시켜 볼까요? 오케이, okay. 'It's so hard that I can't focus on studying.'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얘랑 뭐 얘랑 이렇게. 어? 'I searched the internet so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지. 나의 역사 숙제를 하기 위해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인터넷 검색 왜 했는지 누가 물어볼까봐 So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니까 so부터 시작해서 homework까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search the internet? 인터넷 검색 왜 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 so that 주어 동사죠. 그쵸? so that 주어 동사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뭐를 표현하는, 의도 표현하는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아주 짧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To do my history homework.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I searched the internet. 나 인터넷 검색했어. To do my history homework. 됐습니까? 그리고 to do my history homework를 보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고 부사적용법에 부정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사적용법 같은 경우에 뭐 감정의 원인, 의도,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부정사, 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의 to 부정사로 그 경우에는 여기에 to do 앞에 뭘 쓸 수 있다라고 배웠냐면 so 아 뭐야 so가 아니고 in order to do my history homework라더니 또는 so as to do my history homework로 to 부정사 앞에 in order to do my history homework나 so as to do my history homework 이렇게 in order나 또는 so as를 to 부정사 앞에 붙여주면 확실하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곱법의 부정사라는 의미로서 다른 to 부정사에는 in order나 so as를 붙일 수 없다 했습니다. 붙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요건 뭐 요거 뭐 두 번째 배운 비인칭 주어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이시고요. 매우 덥다. 그래서 나는 뭘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나는 can't focus on studying. 공부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보니까 비교하기 딱 좋은데요. 이 so 위에 거 있죠. so that 주어 동사 같은 경우에 so that 뒤에 뭐가 오냐면 원인이 와요. 원인.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한 원인이죠. 뭐 때문에 했는데, 뭐 때문에 인터넷 검색했는데, 이게 원인인데, 근데 so that 구문 밑에 있는 so that 구문에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아니고 정반대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도 비교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search the internet인데 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똑같은 표현을 because it is so hot I can't focus on studying 이래서 이 부분이 why can't you focus on studying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일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o 대신 붙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니까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거 비교해서 얘기해 준 적 있죠? 애들 셋이 so하고 very하고 such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준 적 없나요? 오케이. 오늘 같은 날씨 뭐 덥고 습하고 이러죠. 오케이. It is very hot. It is a very hot day.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해. 본 적 있나요 이거? 뭡니까?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리는 자, 이 세 녀석을 비교하는 건 얘들 셋이 다 똑같이 부사야, 부사. 그래서 뭐 뒤에 이제 형용사가 와 어떤 시 그러니까 어찌시란 말이야. 내 의미 설명을 바꾸면 얘들 전부 다 어찌인데 그게 좀 심하게 매우 뭐 많이 뭐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매우 덥다. 뭐 매우 더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날씨가 더울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매우 덥다라는 표현을 so를 쓰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두 개 중에서 이게 요거하고 이거 중에서 한 번도 처음 본 애 있을 거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 있을 거야. It is so hot 이런 표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당연히 있을 거고요. It is a so hot day. 이런 표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어떻다? 불가능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비교할 건 뭐냐? 오케이. 이번에 두 문장 쓸 건데, 둘 중에 한 문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오케이. It is such hot. It is such a hot day. 뭐 그렇게도 더운 날이다. 뭐 해석하면 뭐의 뜻이 뭐냐라고 억지로 물어보면 그렇게도 매우 심하게 이런 뜻이야. 그렇게도 더운 날이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장은 이런 표현은 불가능해. 자 정리하면 베리는 애가 참 성격이 좋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녀석들 전부 다 오케이. 누구 때문에 왔냐면 전부 다 핫을 꾸며주려고 사용된 거야. 어찌 더운, 매우 더운. 어찌 어떤 날, 매우 더운 날. 베리가 하는 일, 핫을 꾸며주고 있어. 매우 덥다고 얘기하고 있어. So hot, 매우 덥다. Such a hot day, 그렇게도 더운 날이다. 매우 더운 날이다. 자, 이 녀석들 전부 다 지금 이 문장에서 형용사인 핫을 꾸며주려고 온 베리나 so나 such야. 근데 베리는 명사가 있건 없건 쓸 수 있어.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It's so hot, it's so good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서치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형용사 꾸미로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지금 방금 본 게 이런 문장이었잖아. It's so hot that I can't focus on studying. 매우 덥다. 그래서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표현 뭐 이런 표현 하고 싶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She is such a beautiful girl that 그녀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걸입니다. 그래서 I fall in love with her.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So that 구문만 있는 건 아니야. So that 구문하고 똑같은 게 뭐도 있다. Such that 구문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물론 만약에 어떻게 했다면 없어. 그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She is very beautiful that I fall in love with her. 이럴 때는 이 자리에 지금 뭘 넣는다는 거. 이럴 때는 so를 써야지. She is so beautiful that I fall in love with her. 이렇게 쓰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아이씨 쓸데없이 이거 뭐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뭐를 하나 넣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얘기하겠죠. 얘가 뭐라 그러냐. 아 나는 너 꾸며주려고 왔는데 나는 반드시 뭐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해? 명사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어 그래? 그러면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은 누구? 서치? 서치는 명사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쓴다? 서치를 이렇게 바꿔 쓰겠죠. 서치는 서치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so that 구문하고 같은 문법인데 근데 원인이 되는 부분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so를 못 쓰기 때문에 서치를 쓰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재작년 고1들 내신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놈 이건 또 수업 늦게 가는 모양이구나. 아, 빨리 좀 가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아, 참. 아,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게 있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더운 게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까?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죠. 부정적이죠. 뭐 요거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더운 거가 되는 겁니까? 너무 더운 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는 it이죠. 여기에 주어는 I죠. 주어가 다르죠. 자, 그래서 같은 표현 다현이가 생각하는 그 문장인지 보세요. 그래서 너무 덥다 이러겠죠. 너무 덥다. It is too hot. 오케이. 누구로선? 누구로선? 나로선. 이런 말을 붙여야 되겠죠. 나로선. For me. 뭐 하기에? Focus on studying 하기에는. 여기에 not 집어넣을 필요 없어. 여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는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여기에 to 부정사 쓸 건데 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focus on studying. 이것도 같은 문장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It is too hot.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게 오는 순간 벌써 표정은 말하는 사람 표정은 이렇습니다.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focus on studying 하기에.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기에. 이걸 요런 걸 보고 또 뭐라 그랬다? 의미 이상의 주어 to 부정사를 누가 하는지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요것도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못 들은 부분 유튜브로 해라. 여기에 시제가 과거죠. 그쵸? 그러면 숙제했던 것도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so that 구문 같은 경우에 붙어있는 so that 구문이나 떨어져있는 so that 구문이나 대시 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접속사 문법이야.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두 번 등장하고 주어와 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시제를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현재 매우 더운 거죠. 현재 can't focus 현재 집중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는 거 그거겠죠. You are so young that you can't drive a car. 너는 매우 어리다. 뭐 시제 챙겨주시고요. 시제는 요런 시제하고 요런 시제 서로서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현재고요. 그냥 네가 매우 어리다. 그래서 너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린 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까?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정적이죠. 그러면 충분히 어린 겁니까? 아니면 너무 어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넌 너무 어리다. You are too young. 뭐 하기에? To drive a car. 투투 영법의 투두는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는 거 못한다고 얘기한 거. 이 안에 not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이 속에 이 to란 녀석의 뜻이 너무란 뜻이고 이게 positive하다 negative하다 부정적 negative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to 안에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남아있는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은 레슨일 거고요. 라이프 레슨스 할 때 나왔죠. 그 다음에 병, 질병은 디지즈가 되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디지즈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다 리스펙트. 그래서 뭐 케네스의 할아버지는 더 펄슨이었다. 펄슨은 펄슨인데 어떤 펄슨? 케네스 리스펙티드 더 모스트 인 더 월드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길을 잃다 get lost죠. get missing 해도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컨디션은 상태. 어떤 문장에 나왔더라? 컨디션 his 컨디션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할 때 나왔고요. generation은 세대로서 어떤 문장에 나왔더라? 케네트 신어줄까? grew up family of 아, in a big happy of three generations 3대로 이루어진 대가족, 행복한 대가족에서 자라났다. 그 다음에 wonder of 방황하다라고 해도 되겠죠.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WONDER, wonder는 뭐 궁금해하다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rust는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믿을만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는 뭐 트러스티 드라이버였다, 뭐 히스 쿡이었다, 뭐 베스트 아 퍼스트 프렌드였다는 문장. 첫 번째 친구이자 뭐 믿을만한 운전기사, 히스 쿡 요리사 뭐 이런 역할을 했다는 할 때 나왔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몇 번 문장부터 몇 번 문장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질지 보면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장 뭐 넘길 필요는 없고요. 할아버지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녀서. 이거의 주요 문법. That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어느 날 밤새도록 그를 지켜봐야만 했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문장입니다.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밤, 케네스의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케네스가 그것을 봤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거는, 뭐, one 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이다, 덩어리다. 어느 날 밤에니까 쿡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 때문에 여기에 시제는 전부 다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겨 단순 과거 시제로 one night과 이렇게 연결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봤다인데 이걸 풀어서 it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ut of의 반대말이 뭔지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out of는 out of bed는 침대 밖으로고요. 침대 안으로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 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시의원 문장 그대로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시의원 문장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 순간 그는 혼잣말 했다. 도대체 내가 왜 압력 센서를 할아버지 양말 뒷발꿈치에다가 두지 설치하지 않는 걸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at that moment 요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he said to him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he said to him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himself 가리키는 건 누구냐? I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에 his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닌 겁니다. 옛날에 뭐 여러분들 대화파트에서 why don't we 이런 거 배웠어. why don't we 또는 why don't you 이런 거 배웠죠. why don't you go there now 하면
왜 거기 지금 안 가는지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고 상담에게 거기 가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hy do you go there?는 이유가 궁금해서 너 거기 왜 가냐고 묻는 거지만 Why don't you go there?는 You should go there 하고 같은 표현이었어. Why don't we 같은 경우에도 Why don't we go there?는 Let's go there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써 왜 거기에 안 가는 건지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내가 왜 풋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케네스가 자기 자신한테 말했으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Why don't you? 였으면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충고잖아. 그쵸? 그럼 Why don't I? 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하라고 시키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Let's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 결국은.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뭐 아이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he 누구냐, him 누구냐, his 누구냐 이런 것들 뭐 요 his 같은 건 뭐 챙기셔야 되겠네요. Okay. 자 그래서 13번 문장하고 자, 요렇게 한 토막이네요. 11, 12, 13 한 토막이고 14부터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럼 13 문장은 이어지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케네스가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이고 할 일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하는 법은 몇 과에서 배웠나? 3과에서 배웠어요. 3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간단해지진 않는데 하여튼 연결되는 문법이 있으니까 그 문법이 뭘까라는 거. 그 다음에 뭐 14번 문장 뭐 때문에 여기서 잠깐 한 토막으로 따로 묶어주는지 14번 문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뭔가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14번 문장부터는 뭐의 과정이냐? 그 process of invention이죠. 발명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발명 과정. 그러면 11, 12, 13은 뭐냐? 발명 계기가 되는 거죠. 발명 계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됐습니까? 정리 내용 뭐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출 준비하시려고 한밤중에 일어나갖고 외출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외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알츠하이머긴 하지만 늘 하던 일이 외출하려고 양말부터 신고 할 거 아니에요. 양말 신는 행동을 보고 아 저기다가 압력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알림을 보낸다든지 하면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게 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양말에 센서 달아가지고 그 뭐 압력이 감지되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알림 보내주는 그러한 그러한 거를 막 얘가 발명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발명 계기고요. 발명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일단 어느 날 밤에 란 뜻으로 one night 쓰죠. 오케이. 근데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도 단순 과거 여기도 단순 과거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케네스의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과 케네스가 한 행동을 연결시킨다. 다 과거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 단순 과거형 got 여기도 so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케네스 이 부분 보면 케네스가 그것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케네스가 그것을 보았다 이 말인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이 접속사 and 없이 여기에 주어는 kenneth로 바꿔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 그거 하면서 2학기 때 주요 문법이 뭔가 있는데 그거 미리 예습 좀 해보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케네스가 그것을 봤다는 얘기는 요거 지우고 뭐 써도 되죠? 케네스가 그것을 봤는데 케네스가 본 건 뭐야? 누가 뭐 하는 것을 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케네스는 어느 날 밤에 케네스는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걸 봤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see 한 다음에 목적어 나오겠죠? 목적어를 a라고 합니다. 늘 see a 한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붙이는 방법이 요런 형태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런 형태로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이거 또는 이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케네스는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걸 봤다. 자, 원나잇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 이걸 엔드를 안 쓰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원나잇 케네스 saw whom his grandfather 그 다음에 grandfather가 하는 행동을 get out of bed 하든지 또는 get 자리에 getting out of bed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one night Kenneth saw his grandfather get out of bed 또는 one night Kenneth saw his grandfather getting out of bed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방금 한 게 이게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에서 다루는 거고요. 이게 몇 형식 문장이다? 오케이. 1, 2, 3, 4, 5 하면 이거 몇 형식 문장이다? 이거 5형식 문장이죠. 4형식이면 수여 동사게. 자, 5형식 문장은 5-A하고 5-B하고 5-C로 나눴습니다. 오케이. 5-A의 첫 번째 문장은 5-1, 2, 3 이렇게 썼죠. 3이고 3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는데 문장의 형식 배웠어요? 잘 기억은 안 나죠? 어렵죠? 자, 5형식이란 건 뭐 목적격 보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일단 5형식의 첫 번째 대표 구조는 뭐로 가지고 얘기했냐? call AB였어. call AB. we call him Spider-Man 이런 문장. we call him Batman 이런 거. 그래서 we call 우리가 부르는데 누구를 그를 뭐라고 부른다?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이게 5형식의 첫 예를 그래 문법적으로 얘를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 그랬는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냐? 명사인 경우가 5형식의 5-1이라고 부르는 구조였어. 우리끼리 수업할 때. 그다음에 5-2는 뭐였냐면 make a 어떤이었습니다. make a 어떤 뭐 예를 들어서 she made me happy she made me happy 그녀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줬다?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she made me happy 이런 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이번엔 아까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였죠. 이번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뭐 만들다 뭐 이 자리에 뭐 다른 게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keep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키다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5-3은 전부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5-1은 목적격 보호의 명사였어. we call him Spider-Man 그 다음에 5-5형식의 두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였어. make A 어떤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그 다음 3은 전부 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였어. 그래서 첫 번째 A, B, C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였다? Want A to 부정사였어. Want A to do. My mom wanted me to clean my room. My mom wanted me. 엄마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셨다? 방 청소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My mom wanted me to clean my room. 됐습니까? 그래, want A to do, tell A to do, tell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는 뭐였냐? Make A 동사 원형이었어.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Let it go 라는 노래가 있었죠. Let it go. 그래서 얘는 뭐? 사역동사라고 배웠어.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 다음에 C는 뭐였냐? C는 C, A, do 또는 doing 이었어.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C, A, do.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봤다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자리에 여기에 시제가 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동사 원형이 왜 와있지? 여기에 to가 생략된 거야. to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배운 거 있었습니다. 조만간 형식에 대해서 또 자, 2학기에는 자, 1학기 때는 내내 나오는 게 2학년 1학기 때는 중요한 문법이 뭐냐면 2학년 1학기 때는 현재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가 중요 문법이야. 제일 중요한 것. 2학기 때 중요 문법은 수동태하고 그 다음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문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수동태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는 문장의 형식 가지고 뭐 사역동사라든지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라든지 뭐 지각동사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오형식에 대해서 주로 할 건데 그래서 요거 그때 요거 한 문장 하면 케네스가 봤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할 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 수도 만약에 이거 얘기해 준다면 그건 꼭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정리하면 이시 가리키는 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정리해도 되겠죠. 봤는데 뭘 봤다? 케네스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것을 케네스가 목격했다. 앳댓 모먼트 그 순간 뭐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한 단어로 바꾸면 뭐 then이죠 then. Then he said to himself. 그때 그러니까 이거 그때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뭐 지금 여기는 그 순간 이 말인데 그 순간이나 그때나 같은 의미 전달되죠. then으로 바꿔서도 되겠죠. Then he said to himself. 그는 혼잣말했다. 자, 이 자리에 절대로 힘이 오면 안 돼. 만약에 he said to him 하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돼버리냐. 그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얘기가 돼버릴 겁니다. 이 자리에 절대로 힘이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에 he는 케네스니까 케네스가 혼잣말 하는 거죠. Kenneth said to Kenneth. 케네스가 혼잣말 했다. Why don't I put, 왜 내가 설치하지 않는 걸, 두지 않는 걸까? 무엇을 press sensors를, 어디다가, 뭐, 어디에 하려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where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로 바꾸고 싶으니까 전치사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his 싹 할 때 his는 할아버지의 양말의, 의란 뜻으로 오버 썼죠. 할아버지 양말의 발꿈치 위에다가, 발꿈치에다가, 압력 센서를 왜 설치하지 않는 걸까? 그거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부분 뭐 바꿨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Why don't I put 이 부분? Why don't I put press sensors on in the heels of his socks? 여기 이 부분에서 뭐 바꿨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이거 있죠?
How about 블라블라 이거 있죠? 그쵸? 이걸 써서 이 부분하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How about putt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How about putting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뭐뭐 하는 거 어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데 put의 형태는 why don't I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만 how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not는 것 어때? 라는 뜻의 동명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How about putting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할아버지's socks 할아버지 양말의 발꿈치에다가 뭐 전치사도 좀 챙겨주세요 발꿈치 위에 하고 싶으니까 on 썼고요 할아버지의 하려니까 of 썼습니다 그래서 on the heels of his sock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다시 해볼까 there were 하고 had to do 하고 서로서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대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뽀개면 이거 둘로 뽀개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관계사는 쓰기 싫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there were many things and Kenneth had to the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대신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쓴다면 there we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고 and Kenneth had to them them은 many things가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거 many things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앞만 길어봤자 이 녀석은 복수 형태니 복수의 어떤 명사니까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이 될 건데 얘가 to do 뒤에 them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이 있는데 them이 있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them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좀비니까 that Kenneth had to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좀비니까 때려졌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 that이 아니고 and라면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them이 있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가 있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that, 그리고 얘가 목적격이니까 또 다른 선택지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which, that, 생략이죠 there were many things that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and Kenneth had to them 그리고 Kenneth는 그것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and를 쓰면 and Kenneth had to the things the things 또 쓰기 귀찮으면 them으로 바꿨었는데 어쨌든 them이 and면 them이 있어야 되지만 that이라면 which이라면 생략이라면 them이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과 문법을 이용해서 요거 같은 표현 해보자고 얘기했는데요 오케이 그럼 삼과 문법 이용해서 요거 같은 표현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3과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there were many 더럽게 붙이네 things for Kenneth to there were many things for Kenneth to do 이렇게 표현해도 얘랑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고 예, 아까 전에는 무슨 문법이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법이었죠 근데 무슨 문법으로 바뀌었어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인거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이니까 얘는 시제에 따라서 뭐 맞춰주고 변화시켜줄 필요 없습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or Kenneth 요 부분을 보고 요 부분의 해석이 누가 해야 할 Kenneth가 해야 할인데 for 플러스 목적격 썼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 연법인 앞에 to do 앞에 이렇게 붙여줘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몇과 문법이다? 3과 문법이죠 3과 문법, 4과 문법 공통된 게 있는데 3과 문법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했어. 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그거 마찬가지 관계사 문법도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to 부정사 용법으로 바꿔도 같은 의미 표현이 가능할 수 있고 관계사라는 문법을 썼을 때는 뒤에 주어 동사 같은 게 어쨌든 동사 같은 게 주어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시제에 따라서 형태를 조심해야 되지만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to 뒤에 동사 오냐 뭐 여기 여기 were 있으니까 to did 해야 되겠다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되겠죠.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to 부정사의 문법의 조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자,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 문장이 뭐였냐 하면은 누군가가 너무 자주 밤에 원더로프 하셔서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이었어. 밤새도록 지켜봐야만 했었다. 그럼 밤 누가 불침범 서는 날이었어? 누군가 앞에 바로 앞 문장에서 누군가가 밤새도록 지켜봐야 되는데 누가 지켜보는 날이었다? 케네스가 지켜보는 날이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왔고 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제 만화로 치면 뭔가 이렇게 딱 해갖고 불이 딱 켜지는 상황인 거죠. 아이디어 불 반짝. 그 순간 혼잣말 했어. 그 아이디어 떠올라갖고 압력 센서를 할아버지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두는 게 어떨까?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이제 그래 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14번 문장은 여기에 그 many things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야. 케네트가 할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뭐 할 일 1번, 할 일 2번, 할 일 3번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문장이 14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세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이 다음 문장부터인데요. 언제, 오늘 밤에 누가 뭐 했고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케네스가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one night 누가다? 케네스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됐습니까? One night Kenneth saw Kenneth's grandfather get out of bed 라고 해도 같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그 순간 왜죠 Kenneth가 혼잣말 했죠? 왜 내가 풋하지 않는 걸까? 무엇을 풋하지 않는 걸까? 압력 센서들을 어디다가? 뒤꿈치에다가 누구의? 할아버지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왜 놓지 않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언제 At that moment, then he said to himself. 절대로 him 하면 안 된다 했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He said to himself. 그 다음에 내가 왜 놓지 않는 걸까?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됐습니까?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자 그 다음 문장은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쵸? 많은 것들은 많은 것들인데 어떤 많은 것들? 케네스가 무슨 시제에 해야만 했었던? 과거 시제에 해야만 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됐습니까? 여기 that which that 생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댐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댐이 있으면 좀비라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여기에 and라면 여긴 댐이 또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And Kenneth had to them.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거 문법은 문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 낼 거리가 너무 많아. 출제자 입장에서는 관계사 파트를 가르쳐주고 나면 신이 날 거야 아마. 요것도 내봐야지? 요것도 내봐야지? 막 이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뭐 좀비라든지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생략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 대시 종류가 많다 했죠. 겁 만드는 대시나 또는 뭐 손가락질 하는 대시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꼼꼼하게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심화 간단하게 세 문장 살펴보고 계속 이어갑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아, 빡세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One night, Kenneth,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him get out of bed. 조금 바꿔놨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get도 되고 뭐도 된다 했더라. getting도 된다 했어. 동사 원형, 이거 원형 부정사라고 문법적으로 보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라서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안 돼요. 어느 날 밤 케네스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케네스는 그가 침대 밖으로 나오 침대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그를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순간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why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앞 글자만 따, 쓰고 따라오세요. on the heels of his socks 였죠. 또 힐즈 할 때 또 언덕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자, 그럼 멀티 되는 거, at that moment가 되면 then도 되겠죠. then이죠. than은 비교급 할 때 누구누구 보다 할 때 쓰는 then이니까 얘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I put이 되면 why don't I place도 되겠죠. 두다 설치하다 라는 뜻으로서 place는 명사로서 장소, 동사로서는 두다 설치하다 라는 뜻이니까 put과 place가 다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he를 얘기하는 거죠. 이 he는 Kenneth라고 쓰면 k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I 할 때 I죠. I는 Kenneth죠. 그 다음에 his socks 할 때 his죠. his는 grandfather's socks죠. g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 지칭찾기 1, 2, 3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aid to를 asked로 바꾼 문장을 쓰라는 건 작년 친구들은 이 파트를 할 때 간접 의문문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시켜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간접 의문문이란 거 안 배웠으니까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간접 의문문 아직 안 배워서 뭐 그렇게 여기서 하는 대로 하면 he asked himself Why he didn't put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Why he didn't put 이런 식으로. Why he didn't put. He asked himself why he didn't put press sensors on the heels of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간접 의문은 안 배웠으니까 4번 문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중에 너 이거 왜 안 풀었어?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다고 하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케네스 할 일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문장 가볼까요? 첫 글자만 쓰고 빠르게 따라옵니다.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됐습니까?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그럼 멀티 되는 거 이게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니까 선행사 이렇게 뜩 쳐다보고 위치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뒷부분 보면 Kenneth라는 주어와 동사 had to do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까지 가능하겠죠. 세 가지가 모두 선택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끝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댐이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다는 것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댐을
나는 them은 꼭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there were many things and Kenneth had to them 관계대명사 쓰지 말고 and란 접속사 써라 그러면 뒤에다 them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장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준비됐죠 시작해보겠습니다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 15 이렇게 한 묶음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6번 잠깐 봤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계속 너무 많이 자르면 그것도 너무 파편화돼서 안 좋으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가기로 합시다 원래는 자를만한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먼저 만들어야만 했었다 뭐를 압력 센서를 만들어야만 했었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 오케이 찾아야만 했었다 뭐를 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누구에게 보낼 방법 그의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엔드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해야만 했었다는 거 얘기하고 14번 문장의 특징은 케네트가 해야만 하는 일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드를 사용해서 먼저 뭐뭐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first 있죠. 그 다음에 여긴 then이 있죠.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이번에 then은 그런 다음의 뜻의 then이죠.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이거 그리고 then을 써서 두 번째 할 일은 이거 됐습니까?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거부터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런 걸 해야만 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장은 또한 뭐 했다 여기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뭐 해봐 시험해 봐야만 했다 시도해 봐야만 했다는 얘기거든 시도해 봐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 봐야만 했었는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았어 왜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 봐야만 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할아버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시험 삼아 사용해 봐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서 feel like doing 배웠죠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때 대화 파트 할, 아니 뭐야 또 어휘 파트 할 때 했었어 그가 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 포기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의 뭐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지는 케네스가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고 뭐 친구고 그렇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뭐 할아버지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다시 기운이 동기부여가 다시 모티베이션이 다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거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장이 요런 문장이죠 17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그렇죠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 그는 마침내 그의 장비를 만드는 것을 성공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4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하게 됐는지 18번 문장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18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뭐 쭉 이어 뭐 마무리 부분은 쭉 이어갈게요 19번도 읽어보겠습니다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렇죠? 그래서 그 장비가 처음 작동했을 때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다 됐습니까?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대신에요 그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뭐를
그의 발명품, 뭐 압력 센서가 달려 있는 양말이겠죠. 압력 센서가 달려 있는 그 디바이스가 실제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0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21번 문장.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그러니까 20번, 21번 문장이 마무리하는 문장의 느낌이 들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것도 해석해보면, 또 그의 할아버지에게는 케네스는 세계 제일의 발명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케네스한테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이다.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대단한 친구네요. 자, 그래서 그가 먼저 압력 센서를 발명해야만, 발명 과정을 얘기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head to 동사원형, head to 동사원형이죠. 자, find는 왜 이 형태에, find는 to find가 될 수도 있고, finding이 될 수 있고, found도 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엔 find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왜 이 형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then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then은 그런 다음,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할게요. then은. 그 다음에 a way to send. to send가 무슨 제용법인지. 그리고 to send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이 뭐고. 이 자리에 to send a signal. to send 대신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뭘지. 오케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요거 설명하는 건 뭐냐. send A에게 B를 보내다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A에게 B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이 뭐도 있고, send A, B로 몇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사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다? send B, B를 보낸다. A에게 to A 하는데 to를 쓴다 이겁니다. to를. 그래서 지금 A하고 B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데 얘가 받는 사람이죠. 얘가 보내지는 어떤 거죠. 여기서 받는 사람은 아니고 받는 게 스마트폰이고 보내지는 게 신호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send 뒷부분이 몇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3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to가 필요한데 이렇게 안 하고 사형식으로 하면 to send his smartphone a signal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his smartphone을 간접 목적어 자리로 보내면 to는 더 이상 필요 없고 send 바로 뒤로 가서 붙겠죠. to send his smartphone a signal 이 순서로 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번 문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은 tried 뒤에 여기다가 use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왜 use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의미상 또한 시도했다. 많은 다양한 재료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이 재료도 써보고 use해보고 저 재료도 use해보고 여기다 use를 집어넣을 건데 의미적으로 use가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try의 목적어 형태로 바뀌어서 가야 되겠죠. 그럼 use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o make comfortable, to부터 시작해서 grandfather까지 이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문법 파트에서 지금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문법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방법 말고 이과의 주요 문법 할 때 배웠던 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때 여기 목적을 지우고 내가 뭐라고 쓰겠죠. 목적이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뭐하고 헷갈려서 나는 목적이라 선생님은 목적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는 Kenneth인 거죠. 됐습니까? When Kenneth felt like giving up. 뭐하고 싶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자, 이 부분에 feel like doing이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 feel like doing이. 그러면 이것도 다른 표현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give의 형태는 지금은 feel like를 썼을 때는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형태 주의해 주시고요. 뭐 to give라든지 gave라든지 이딴 형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는 Kenneth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Kenneth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그 다음에 이 자리에 safe가 못 오는 이유, safety가 와야만 하겠죠. 이 자리에 safe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란 뜻인데 이게 명사인데 셀 수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죠. 왜냐하면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much 뒤에 단수 명사 취급하고 있는 거.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자, 여기에 이 부분 얘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make의 형태는 반드시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14번 문장 전체 해석이 그가 우선 압력 센서를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의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다죠. 지금 find가 이 형태인 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find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형태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에 he had to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 때 had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he first had to creat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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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and then he had to find a way 해야 되겠죠. 그래서 find가 이 형태인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create가 이 형태인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사 1번, 동사 2번인 거죠. 그래서 he had to 동사 원형 create 썼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he had to find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찾아야만 find 있으니까 찾아야만 했었다. 두 가지를 해야만 했었다. 바로 앞 문장에 케네스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had to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create 해야만 했었고 find a way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방법? 신호를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게 직접 목적어라고 배웠죠.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게 간접 목적어라 배웠죠. 그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면 요렇게 했는데 얘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사형식을 안 쓰고 뭐를 썼다? 삼형식으로 쓰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to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 이 자리에 엉뚱한 거 for나 of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give a b 라는 사형식을 give b to a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때 to를 쓰듯이 send도 똑같이 to를 써야 된다. 반면에 a에게 b를 사주다라든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같은 경우에 make a b 같은 경우에 make b for a by a b도 마찬가지 a에게 b를 사주던데 by b for a force죠. by나 make는 force고요. ask 같은 경우에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던데 ask b of a of 쓰죠. 근데 얘는 to를 쓴다. 전치사 얘도 챙겨두세요. 뭐 엉뚱한 거 to라든지 for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한 그러한 문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스마트폰에게 할 때 to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o send 대신에 다른 표현 방법 가능한 건 뭐냐? 여기에 이 부분만 할게. away to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죠.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이거는 관계부사라는 문법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 시제 맞춰줘야지. 오케이. 여기에 관계부사 뭐, how. 관계대명사는 못 쓰네요.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 써야 되는데, way, how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범위 밖의 문법이니까. 아까 전에 내가 to send 대신에 쓸수 있는 어떤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 했는데, 그거는 관계부사라는 문법을 해야 되는데, 관계부사는 아직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정리해보면 여기에 find가 이 형태인 이유, 뭐 found라든지 to find라든지 뭐 finding이라든지 이런 꼬라지로 와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send의 형태, send의 형태는 지금 왜 이래? send의 형태는 to 부정사의 형용사형 문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뭐 sent라든지 이 자리에 뭐 sent라든지 sending이라든지 ing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형태는 안 돼요. to send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find밖에 안 되고 여기는 to send밖에 안 되고요. 됐습니까? way to send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낼 방법, 보내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 녀석의 동사들의 형태들, 동사들의 형태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to도 많이 눈에 띕니다. head to create 그 다음에 뭐 away to send 그 다음에 signal to his smartphone 할때 to 이게 얘만 전치사의 to죠. 나머지 애들은 to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to 부정사 얘도 to 부정사 여기 head to 있었으니까 to 부정사 근데 to가 생략된 거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 자그 다음 계속해서 케네스가 또한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애썼답니까?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험 삼아 사용해 봤답니까?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답니까?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험 삼아 사용해 봤답니까? 내용상 케네스가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답니까? 시험 삼아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보았답니까? 그렇죠. 시험 삼아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봤다라는 의미가 적절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use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형태는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using이 돼야 되겠죠. tried using. 자, 그런 거 했었습니다. want는 목적으로서 to do만 된다. enjoy는 목적으로서 doing만 된다. like는 to do가 와도 상관없고 doing이 와도 상관없다. 근데 try 같은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전달되고요. try 뒤에 ing가 오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의미가 전달됐어. 그래서 Kenneth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가 지금 내용과 적합하겠죠. 시험 삼아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보았다. 됐습니까? 시험 삼아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본 이유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many different materials를 tried using 해 봤는데? 왜?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에게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이 아니고 뭐라 하기로 했어요?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연속된 to 부정사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in, or나 so에드를 쓸 수가 없죠? 그쵸? 이 자리에다가 away in order to send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왜안 되는데? 이건 형용사적 문법이니까. 하지만 얘는 이 앞에다가 in order to make, so as to make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하면 다 의도를 나타내고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만들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 있죠? 아이쿠,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 many different materials 일단 써놓고 앞부분 생략하고요.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grandmother, grandfather. 이 부분 어떻게 바꿔 써도 되느냐?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so that he could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해도 되겠죠? So that 붙어 있으면, so that 주어 동사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도의 부사절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다? So that 그쵸? 누가 메이크, 누가 try 했습니까? 케네스가 트라이 했죠. 누가 메이크 하는 겁니까? 케네스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케네스를 he로 바꿔서 주어 동사 형태로 붙여놓고 can이 못 오고 could가 온 이유는 시제가 과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거 시험, 이거 2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해. 자. 아까 전에 A에게 B를 보낸다. 그의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뭐 요 부분만 해석하면 보내다가 되죠. 여기서부터만 해석하면. 네, 그래서 그의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내다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to를 썼죠. 왜냐하면 send AB는 사형식 send AB는 send B to A 해서 전체 to 쓰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make가 뭐야 make.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하고 싶으면 뭐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하고 싶으면 아이씨 메모리가 딸리나 왜 이래.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하고 싶으면 make A, B 하면 이게 사형식 방법이죠. A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만들어주다. 근데 얘를 지금 뭐로 바꾸면 3형식 바꾸면 make B 하고 2가 아니고 이번 전체 뭐예요? for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for가 와 있는 거죠. 받는 사람 이 자리에 위에 위랑 비교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의 스마트폰에게 할 때 to를 쓰고요.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그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편안한 양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make AB라는 사형식은 make before A라는 사형식으로 바꾸는데 이때는 전치사 for가 쓰여야 되니까 이 자리에 to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게 14, 15가 되게 좀 비슷하면서 문제 낼 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둘 다 나왔어. 하나는 away to send였고요. 여기에는 to make comfortable socks고 조금 달라요. 위에는 형용사 적용법이었고 여기는 부사 적용법 의도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A에게 B를 보낸다, A에게 B를 만들어준다가 나왔는데 하나는 to를 써야 되고 하나는 for를 써야 되는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뭐 하고 싶다가 feel like doing이었고 like가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밖에 안 되죠. ing. how 아까 전에 뭐뭐 하는 것 어때 할 때 뭐야 뭐 put 하는 게 어때 했었죠. press sensor를 put 해 두는 게 어때 할 때 how about putting 했었죠. why don't I put 대신 쓸 수 있는 게 how about putting 이라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아니고 뭐뭐처럼 뭐뭐 할 것 같은 이란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give up의 형태는 giving up이 돼야지 feel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 feel like doing을 만들어야 된다 했죠. 자 근데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겠다? When he wanted to want는 to 부정사만을 또 목적으로 가지죠. wanted to give
up 해도 되겠죠. When he felt like giving up, when he wanted to give up. 그가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란 뜻으로 feel like 쓰면 give up의 형태는 giving up 밖에 안 되고요. When he wanted를 썼을 때는 feel like하고 want하고 같은 의미 전달된다 했었죠. 뭐뭐 하고 싶다란 뜻으로 썼으니까. 근데 want를 쓰면 want는 to 부정사만을 또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니까 when he wanted to give up,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래서 wanted가 왔는지 felt like가 왔는지에 따라서 give up의 형태는 to give up이 되어야만 할 때도 있고 giving up이 되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무엇을 포기하고 싶어졌죠? 무엇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겠죠? 그렇죠.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 만들어드리 는 것이니까 making comfortable, giving up 뒤에 생략된 말은 when he felt like giving up, making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father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create inventing the device라고 하든지요. When he felt like giving up, inventing the device. Give up은 목적으로서 뭐만 가져갑니까? Give up은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When he felt like giving up inventing the device 뭐 이런 식으로. When he felt like giving up inventing the device. Give up은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진다. 그 다음에 뭐 이 자리에 safe 같은 거 오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about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라야 되는데 safe는 형용사라서 안 되겠죠.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전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안전이란 명사가 와야지 안전한이 와서는 안 되겠죠. 안전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마침내 그의 장치를 만드는 것을 성공했다. 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자, succeed는 단어 할 때 이미 했었어. succeed는 그냥 성공하다라 그랬어. 성공하다. succeed의 뜻은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succeed는 go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visit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학교 가다가 go to Korea, go to Korea.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go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succeed는 visit 같단 말이야, go 같단 말이야, go 같단 말이죠. 뒤에 뭔가 명사를 목적으로 명사 이거 그의 장비 만드 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그의 장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공하다 할 때, succeeded it 하면 안 되고요. succeeded in it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 할 때, succeed는 무엇 무엇을 이란 녀석을 가지고 싶으면, succeed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시험을 성공적으로 쳤을 때 succeeded the test야, succeeded in the test야, succeeded in the test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n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됐습니까? I succeeded in the mission. 나 그 임무를 성공했을 때 I succeeded the mission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Go school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Go to school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빼먹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ut 하는 것 어때 할 때 how about putting 했었죠. about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에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는 동사가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동, 명사의 형태. how about putting 하듯이 succeeded in make. 그래서 make의 형태는 making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의 장비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뭐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거 가지고도 이거는 영영풀이로 시험 문제 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건 영영풀이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 꼭 챙겨주세요. 영영풀이. 그리고 얘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습니다.
many 오면 안 돼요. 이 자리에 many 같은 거 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After much trial and error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장비 만드는 것에 마침내 성공했었다 할 때 succeeded in making 이란 거 전치사 in 있어야 되고 make의 형태 making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the device겠죠. When his device first worked. work의 다양한 뜻도 쉬운 문제 종종 냅니다. work가 일하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작동하다란 뜻으로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작동됐을 때 시제는 과거겠죠. 당연히 그의 장비가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Kenneth was so happy.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Kenneth가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he jumped for joy. 이건 수고로서 외웠죠. jump for joy. 시제는 과거니까 jumped for joy. ed 붙였죠.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He could not believe.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 또 나와요. 됐습니까? 실제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자, actual 오면 안 됩니다. actual이 아니고 반드시 actually가 와야 되는데 actually가 하는 일이 작동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찌 작동했답니까? 어떤 작동했답니까? 실제적인 작동했답니까? 실질적으로 작동했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가 필요한 거니까 어찌시 필요하죠. 어찌 작동했다. 실질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니까 worked라는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의 형태가 와야지 actual이라는 형용사의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 actually worked지 actual worked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하면 that은 which로 바꿔 쓸 수 없죠. 이거 관계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사가 아니고 이걸 보고 선생님이 저렴하고 약간 쌍스러운 표현, 쌍스럽다기보단 정식이 아닌 표현으로 뭐 만드는 뜻이라 그럽니까? 건 만드는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하면 일형식 문장으로서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었 다 였는데 접속사가 하는 일이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고 초딩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대시 것이니까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라 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 건 만드는 대시 뭐를 끌고 다닐 때 목적어 저를 끌고 다닐 때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 that은 선택지가 which that 생략이 아니고 that과 생략이죠.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사도 자체도 없죠. 앞에는 명사 선행사가 아닌 believe란 동사가 보입니다. 라는 것을 건 만드는 대시 목적어일 때 생략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끝까지 뭐 다 마무리 합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는 요게 이제 20번 21번 문장이 한 번은 주어가 케네스고요. 20번 문장의 주어는 케네스죠. 21번 문장의 주어는 his grandfather입니다. 케네스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for 뒤에 있는 게 지금 누구한테 누가 뭐고 누구한테는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는 할 때 for his grandfather 하고 있죠. 할아버지에게는 케네스가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발명가이고 그 다음에 케네스에게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베프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전체의 제목이 뭐였더라? Giving a hand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Socks for 뭐 grandfather였나요? 뭐 그런 거였죠.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양말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뭐 이 발명품이 쭉 읽었으니까 이 발명품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니라는 거. 뭐 할아버지 양말 신겠죠? 외출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죠? 그럼 신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일어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어서는 순간 어디에 있는 뭐가 작동해?
양말의 뒤꿈치에 있는, 그렇죠? 뭐가 압력 센서가 작동하겠죠. 내가 눌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압력 센서가 눌렸다는 신호가 발생하는데 그 신호를 누구에게 보내줘? 케네트의 스마트폰으로 보내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일어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네트가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 봤는데 그 이유는? 왜 이 재료도 써보고 저 재료도 써보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어떤 삭스를 만들기 위해서?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하기 위해서였죠. 자,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장이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해놓고요. 먼저 뭐 만들고 나서 뭐 해야 됐다는 거 순서대로 첫 번째 create 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find a way 해야 됐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운 거 내용을 선생님 내용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외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first랑 연결된 게 create야. 그럼 create 해야 되는 건 pressure sensor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 센서를 만들어야 했고 첫 단계는 뭐부터 만들어야 됐다? pressure sensor부터 만들어야 됐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find a way. 방법을 찾아야 됐어.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To send a signal. 신호를 보낼 방법. 누구에게? To his smartphone에게. 스마트폰에게 보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also죠. also. also가 나와. 또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했고요. 자, 14번 문장에서 먼저 해야 될 거. first는 create. 그 다음에 and then은 find a way. 됐습니까? 압력 센서 만드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압력 센서로, 압력 센서에서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 찾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시도해봤는데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봤어. 왜 그런 짓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할아버지, elderly grandfather for 였어, for. 할아버지 봤는데 for 였어, make니까. 에게 드릴 편안한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 어려운 과정들이 16번과 15번하고 16번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뭐 15번과 16번 사이에 넣을 만한 내용은 뭐 어떤 거 있을까? 뭐 어떤 재료를 써봤는데 너무 까칠까칠했다라든지, 그쵸? 어떤 재료를 써봤는데 쉽게 부서졌다든지,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발명 과정에서 겪었던 뭐 trial and error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삽입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려우니까 when it felt like giving up,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고 다시 한번 힘내게 만드는 건 뭐였다?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아, 우리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야, 꼭 내가 지켜드릴 거야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줬다는 거. 그게 16번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17번 문장에 이제 수많은 위에 마침내 뭐 succeeded in 나와 여기에.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라고 해요. 여기에 his device는 뭐 socks for his grandfather죠. 뭐가 부착되어 있는? 뭐가 부착되어 있는? 어디에 뭐가 부착되어 있는 socks야? 뒤꿈치에 압력 센서가 붙어있죠. 그 압력 센서가 하는 일은 뭐야?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그걸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작동했을 때 막 이과의 주요 문법 너무 행복해서 jumped for joy 했다. 소대 꿈은 믿을 수가 없었다. 옛날 지나간 문법 겁 만드는 데 생략 가능.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에게는 세계 최고 발명과 그 다음에 케네스에게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 오케이. 자, 할 일이 많았대. 됐습니까? first랑 연결해야 되는 게 create였죠. 먼저 만들어야만 했어서 뭐를? a pressure sensor. 됐습니까? and then 나왔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지. 그쵸?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보낼 방법. 무엇을 보낼 방법? 신호를. 누구에게? 그의 스마트폰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건 had to do and had to do 였어. had to do and had to do. 가보겠습니다.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됐습니까?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he had to 생략하고 he had to
find a way.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됐습니까? And then find a way만 나와 있는데 he had to 생략이라 했어. He had to create,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also가 들어있어. also. 됐습니까? 그러니까 also 또한 뭐 해봤다? 시도해봤다죠. 그렇죠? 무엇을 시도해봤다?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그렇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가 뒤에 붙어있죠. 왜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봤다? 할아버지를 위한 어떤 무엇을 뭐하기 위해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하여.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럼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Kenneth also tried what? Many different materials. So many you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Where?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됐습니까?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의 의도 in order to make 였어. 그 다음에 여기에 물체 직접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받는 사람 앞에 이번엔 for야. 아까 전엔 to 였어. To his smartphone for his elderly grandfath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패 경험들이 생략됐다 그랬지.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가 뭐 하고 싶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그는 뭐에 대한 생각했다? 그렇죠. 할아버지의 안전 됐습니까? 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했죠.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전 할아버지가 안전하셔야 될 텐데라는 것이 이 사람의 케네스의 동기 부여 방법이라 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부터 가야죠. When he felt like giving up. 뭐라고?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됐습니까?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여기도 소유격, 여기도 소유격. Okay. When he wanted to give up. 됐습니까? When he felt like giving up.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Much trial and error가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 그는 마침내 만드는 것을 성공했단가? 아닌데, 이건 그 뒤인 것 같은데. 생각했다. 그 다음 뭐였더라? 다음 할아버지 했고, 했고. 생각했고 안전에 대해 생각했고 아 몰라 보자 씨. 맞네. 됐습니까? 이거 조심하라 했어. 이 표현할 때 만드는 것을 성공하다 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장비 디바이스 만드는 것을 성공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이후에 뭐뭐 후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됐습니까? After much trial and error 그는 마침내 finally 들어가요.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됐습니까? Succeeded in making. Succeed in 해야 되고 making.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란 말이 나오죠.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란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문법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했다. 됐습니까? 너무너무 어때서 기뻐서 벌쩍벌쩍 행복해서 기쁨으로 벌쩍벌쩍 뛰었다. 그래서 when it first worked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그래서 that he jumped for joy. Okay. When the device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okay. 다음 문장은 믿을 수가 없었네. 그렇죠?
완벽한 문장 나오죠, 그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어찌 뭐 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됐습니까?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얘는 이과의 주요 문법 관계사나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겉 만드는 대신에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겉 만드는 대신에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고 목적어라서 그래서 생략은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라는 녀석 목적어를 끌고 다니면서 생략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누구에게는 케네스에게 아 케네스의 할아버지에게는 케네스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고 뭐 이 문장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for his grandfather 케네스 시제 현재 케네스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케네스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그다음에 for 케네스 여전히 best friend for 케네스 His grandfather is still the best, his best friend. 됐습니까? Is still his best friend. 이렇게 해서 뭐 살펴봤고요. 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앞 문장은 할 일이 많았다,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았다였고요. 첫 번째 create, 두 번째 find a way,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그래서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앞 글자만 쓰고 따라오기 and then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he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P-R-E-S-S-U-R-E And then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그래서 find 종류가 많은데 find 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He had to find지. He had to find는 아니겠죠. He had to finding 아니겠죠. He had to found도 안 되겠고요. He had to create. He had to find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재료를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거 양말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보는 부분이죠. 아, 이건 진짜 터치로 바꾸고 왜 이래. 터치. 짜증나.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볼까요? Kenneth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왜 그런지 됐는데 to make 어떤 삭스?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Can also try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Materials 하고 반드시 복수형 materials. 왜? To make comfortable. Socks, make니까 받는 사람 for his elderly grandfather.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자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 좀 가면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그렇죠? H-O-U-G-H-E-T. When he felt like giving up, when he wanted to give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Yeah, 그 다음에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 그는 마침내 만드는 것, 그의 장비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그렇죠.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멀티되는 건 없습니다. Succeed in doing, 뭐뭐 하는 것을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 Succeed in doing, 뭐뭐 하는 것을 성공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도 되겠죠?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when he first walked, 그게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he was so happy. 그래서 that he jumped for joy. 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살짝 여러분들 사기를 치고 싶었다. 그러면 when it first worked, he was very happy 해놨다. 그렇죠? He was very happy 해놨으면 그때는 여기에는 뭐가 돼야 돼? So가 돼야 되겠죠. He was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Very 된 so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multi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it은 인칭 대명사죠. 그러면 that도 되겠죠. When that first worked, that device first worked, 이런 것도 되겠죠. When that device first worked, 그래서 it도 되고 that도 되고요. 왜냐하면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it도 되고 that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는 걸 묻고 있습니다. 얘가 가리키는 건 his device라고 쓰면 되겠죠. When his device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칠 거는 시험지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시제에 맞춰줘야죠. worked죠.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딴 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위치가 안 되죠. 후도 안 되고 훔도 안 되고. 왜냐하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접속사 대시고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은 가능합니다. that과 생략. He could not believe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래서 그냥 빈칸 돼 있던 걸 선택 문제로 바꿨고요. 가능한 건 that과 생략이 있다라는 거. 왜냐, 왜 that과 생략이 됐냐고 물어보면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얘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that과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부분 갈까요? 누구에게는 for his grandfather K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케네스에게 할아버지는 친구고 할아버지에게 케네스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도 하셨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시험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시험 칠 거니까 시험 치는 방법은 내가 옆에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교차해서 내가 해놨거든. 이게 교차해서 내는 한번을 주고 가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거 치고 나서 나한테 내.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걸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제 네가 준비를 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이거 주고 치고 나한테 내면 내가 뭐 이거 치고 나서 퇴근해서 얘기했듯이 50 개월까지 몇 개 틀렸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대화 같은 거 그러니까 패턴은 왜 단어, 한과 단어, 한과 대화, 한과 문법, 한과 본문, 한과 본문 딱 바로 계속 질문을 붙여놓지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로 사과, 똑같이 단어, 표현, 문법, 본문 그럼 다시 삼과 전체를 삼과 전체를 이래야 오십이 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삼과 사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섞어 놓으라고 그래서 그냥 뭐 알겠죠? 그냥. 오케이, 다들 수고하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낮에 그냥 끝났습니다. 가세요. 안녕. 이제 8일, 9일 남았나? 수고들 하셨습니다.